요즘 덥지 않은 날씨에 공기도 청정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. 현재 기온 대구 16.9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. 낮 기온은 27도로 이맘때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. 다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포항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 큰 날씨에 불편은 없겠습니다. 다만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남 등 일부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. 김천의 현재 기온 12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중부지역은 의성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덥겠습니다. 영천은 25도, 경산 26도로 예상됩니다. 동부지역은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울진은 낮 기온 21도, 울릉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. 당분간 계속해서 초여름 수준의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